충청남도 아산에 위치한 온양. 온양에는 우리나라에서 유명하고 가장 오래된 온천이 있다. 조선시대에는 여러 왕이 이곳을 순행하였으며 온궁이라고 불리는 별장이 있었다. 온천으로 시작한 도심 속에 숨어있는 역사, 우리는 지금 이러한 흔적들을 찾아보려고 한다. 온양호텔 안쪽에 위치해 있는 영궤대. 영궤대는 옛 온궁의 터이고 1760년 영조가 온양에 온궁 행차를 했을 때 사도세자가 따라와 무술을 연마하여 활을 쏘았던 장소이다. 후에 정조가 왕위에 오르도 이곳에 대를 만들도록 하였으며 이는 현재 찾아보기 힘든 사도세자의 흔적 중 하나가 되었다. 또한 영궤대는 온궁의 흔적을 가장 잘 드러내는 역사적 자료이자 흔적이다. 영궤대 옆에는 온천리 석불이 자리하고 있다. 석불은 온천과 크게 관계없지만 이곳에 위치해 있다. 그렇다면 석불은 왜 이곳에 오게 되었을까? 그 이유는 원래 신창면에 파손되어 산지에 있던 것을 모아 1927년 무렵 복원해 지금의 자리에 오게 되었다. 온천리 석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얼굴이 둥글고 친근감이 느껴져 부처님이라기보다는 스님 같은 인상을 준다. 그리고 얼굴과 몸의 색이 다름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얼굴 부분이 복원되었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마지막으로 둘러본 곳은 어의정이다. 어의정은 예부터 어첫, 어정수라고 불려왔다. 어의정은 조선시대 태조, 세종, 세조 등 여러 왕들이 자주 이곳을 순행하였고 특히 세종대왕과 관련된 이야기가 유명하다. 세종대왕이 눈병을 치료하기 위해 온양에 와서 어의정의 물로 눈을 씻으니 눈병이 말끔히 나았다는 이야기다. 그리고 이때부터 어의정이라고 불리기 시작했다고 한다. 어의정은 규모나 설치 수법에 있어서 일반 다른 우물들과 다르게 뼈리 더 크고 독특하며 또한 역사가 매우 깊어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우물 중 하나이다. 이처럼 역사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옆에서 함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 숨어있는 흔적들과 그 속에 담긴 이야기들. 여러분도 관심을 갖고 우리 주변에서의 역사를 한번 찾아보는 것은 어떠신가요?